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능력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. 그동안 치매 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발급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.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 선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 검사지를 발급받고 제출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.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했습니다.